Wanna win? Do what I do. 난 1번 교전 무빙. 아, 내가 되게 많이 하는 게 있음. 만약 내가 얘랑 싸워 한단창으로 못 죽였어. 내가 총을 갈아야 돼. 서브 총도 총알이 없어. 그러면은 총알 다 쓰고 요 장전하는 타이밍 있죠. 요 장전하는 타이밍에 하는 무빙을 가르쳐 드릴 거임. 다시. 하나, 둘, 셋. 에이, 이렇게 슬라이딩 점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Making contact with enemy. 하나, 둘, 셋. 햄록은 그냥 쏠 때만 그냥 내렸다가 미션 돼요. 빅맨 쏠 때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도 쉬운데 그냥 쉽게 말해서 A 컨트롤 D 컨트롤 A 컨트롤 D 컨트롤 A 컨트롤 D 컨트롤 A 컨트롤 D 컨트롤 그러면 이게 M자 모양이 됨. M자 M자가 돼요. 이렇게 앉으면 왜 M자가 되느냐. 얘가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하면 M자가 됩니다. 이걸 M자 무빙이라 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아이씨 토달 거면 나가. 내가 M이라면 M인거야. 그러면 M자 무빙에서 이제 중요한 거 준비물 에임. M자 무빙에서 다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에임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윙맨 근거리 팁이요? 근거리는 그냥 가까이 있잖아. 그냥 좀 박자 0.1? 0.2? 줄을 쓰셈. 원래 이게 빠른 속도잖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쏘세요. 그냥 한 발씩 0.5 템포 느리게 쏴봐. 피킵? 피킵은 머리에서 머리 두고 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총 다 맞아도 110이거든. 그런 총을 굳이 100, 머리를 쏠라 한다? 난 메리트 별로 없다고 봐. 그러니까 피킵 무빙은 한 발 쏘고 하는 타이밍이 있어. 이 타이밍에 움직여야 돼. 뭔지 알겠음? 봐봐. 나 같은 경우에는 찰칵 방금 봤어요? 느리게 달라고? 오케이. 일단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얘를 만났어. 그럼 에임 갖다 대고 쏴. 그 다음에 찰칵 하는 타이밍이야. 찰칵 할 때 왼쪽 무빙 쳤다가 일어나면 찰칵이 돼 있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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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은 뭐 개치죠. 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피킵 쏘는데 플릭샷도 되게 중요한데 연습하시면 돼요. 플릭 클릭 말고 플릭. 그니까 이거를 겉멋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니까 내 동영상 같은 거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내가 만약 여기를 째고 있어. 얘랑 마냥 뜨고 있는데 얘가 도망가. 원패 뒤로 도망가. 그러면 바로 얘를 쐬야 되잖아. 그 타이밍에 이렇게 빨리 에임 서칭을 하는 게 플릭샷이에요. 트래킹은 근데 에임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살짝 답을 내줄 순 없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잘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선생님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잘 써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대답해주기가 어렵네요. AR 최강총이야? 당연히 플랜라인 아닐까? 일단 얘는 기본 캐릭터 10도가 들어가는데 머리 맞으면 38? 38인데 플랜라인이 반동이 좀 심한 편이야.
그냥 이거 소련장 가서서 때려보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단발 쓰세요. 단발 좋습니다. 단발도 괜찮아. 그래도 연사 쓰고 싶다. 그럼 얘 존나 때려. 움직이면서. 연습만이 답일 때도 있습니다. 총 스프레이. 아 근데 플랫라인은 기억해서 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알고 같은 건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저는 윙맨 트랙 플릭 다 합니다. 벽점프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키보드 보임? 키보드 보이죠? 이게 W랑 스페이스바만 누를 거임? 시프트로 달려가서 그 다음 점프 존나 쉬워요 그냥. 내 키보드 봐봐 그냥. 총 들고도 되죠. 이게 내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광클하는 이유가 휠로 하면은 한 번에 되거든요? 근데 스페이스바로 하면은 잘 안돼. 타이밍 맞춰서 해야돼서. 그러니까 원리를 알려드림. 가속점프라고 할게요 편의상. 가속점프가 있음. 가속점프는 슬라이딩 점프 니들이 하는거 이거. 이게 가속점프야. 가속점프를 한 상태로 벽에다 박아요. 지금! 멈췄지 방금. 지금! 멈췄지. 이 타이밍에 점프를 해서 벽점프가 되는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속점프 박아. 가속점프 박아. 지금. 그냥 이게 벽점프가 되는 원리야. 사이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어려워요. 님들이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것만 쓰세요. 이것만 써도 실전에서 충분히 씁니다. 천천히 하면 가서 못 받지 않나? 타이밍도 맞춰야죠, 당연히. 서퍼 같은 거는 솔직히 쓸모가 없고. 실전 때 저는 자주 쓰는 편입니다. 이게 만약에 봐봐. 만약에 저기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 이렇게 피킹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벽점프를 해버려. 그럼 얘가 여기서 째다가 얘가 갑자기 일로 달려왔는데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플릭 써야 되고 몇 발을 빗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전에서 쓰는 거예요. 야 이게 막 쓰면은 그냥 막 씨발 벽점프 이렇게 하면 그냥 망하는 건데, 그냥 상대방이 날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벽점프를 쓰면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은 FPS에서 점프는 죽는 거야. 그냥 점프하면 그냥 아무 때나 점프하면 죽어야 돼. 왜냐면 떨어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요렇게 그냥 트래킹이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점프하시는 건 좀 그냥 자살행위에요. 뭐 요런 특정 상황에서만 좋다. 그걸 알아서 판단하고. 아크사 맞으면 에임이 안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점프하면서 방을 꺾는 거요? 내가 왼쪽으로 간다. 그럼 가속 점프 한 다음에 그냥 A만 누르세요. 컨트롤이랑 컨트롤 쭉 누르면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겠다. 가속 점프 D. 가속 점프 A. 가속 점프 D. 이거를 응용해서 이제 벽 점프를 하는 거임. 봐봐. 뭔 말인지 이해했죠? 가속 점프 그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으로 가서 매달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방향으로 가서 매달려. 매달릴 때 점프. 이것만 알면은 솔직히 님들도 고인물입니다. 원효 대사예요. 오케이? 쉽지? 생각보다 쉽지?
이게 뭘 점프 심화 과정인데 이거는 좀 많이 해보셔야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낮은 벽에서 하는 거는 원래 어렵습니다. 벽이면 다 되는데 이제 어떤 벽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오르고 그 벽을 잘 고르시는 것도 본인 실력이시고. 만약에 이게 상대가 여기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가다가 벽 점프 딱 해가지고 이게 나가면은 상대 이러면서 당황 한번 하는 거예요. 당황 한번 하면은 FPS는 그런 거기 때문에.